잡지에서 본 향한 야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중일 전쟁 때 상해 부두를 슬퍼했다. 서울에서 40km를 떨어진 곳에 모든 해안선과 공통되어 있는 전황이 있다. 가난한 조선의 폭발을 여실히 표현한 인천 항구에는 상관도 없고 사관도 없다. 따뜻한 황해의 바람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네킨 같은 막내에 뛰어들었다. 해외에서 동포들이 고국을 찾아들 때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 인천 항구이다. 그러나 나이 갈수록 음주와 악현과 폭공이 미선에 실려오고 태평양을 건너 무역풀 탄 터키가 인천항으로 나침을 돌렸다. 서울에서 모여든 무입에는 중국서 온 헐벗은 동포의 보따리 같이 화폐의 큰 몸실을 지고 방언의 부두를 방황했다. 밤이 가까울수록 쌍둥이가 퍼져기는 속사원 주둔소에 매온 사이는 불꽃정 그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우리 언제 기다리던 신민지 향항의 야경을 닮아간다. 조선의 해항인 천의 부두가 중일전쟁 때를 보니 지배했던 상해의 밤을 소리 없이 닮아간다.